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예, 수고 궁금하세요? 많습니다. 저는 현대차를 20% 갖고 있는데요. 매수가는요? 19만 원에 갖고 19만 있어요. 한 원에 3개월 20%. 됐습니다. 3개월 됐어요? 3개월쯤 됐어요.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글쎄요, 조금 저 10%는 좀 밑에서 18만 3천 원 선에 사가지고 지금 그래도 19만 원 됐어요. 아, 그렇군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현대차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이거 나쁜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막 1,300원대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사실 이렇게 환율이 높은 시기에는요, 자동차 판매업은 나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국내 판매량도 많은 편이지만은 해외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달러 수입이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영업이익의 개선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더 가기가 약간 버거운 상태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거 환율 앞으로 계속 영원히 1,400원, 1,500원, 1,600원 시대가 온것 같다. 이제는 저환율 시대가 아니라 고환율 시대가 올 것이야. 그러니까 현대차 영업이익은 앞으로 계속해서 빵빵빵빵 증가할 것이야라고 보기 힘든 게, 지금 일단 환율 때문에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매출도 좀 증가한 건 맞아요. 코로나 때 소비가 약간 감소되었다가 그게 기저효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때돈안 썼던 게한 번에 터져 나오면서 차도 바꾸고 하는 것도 맞는데, 요즘에 이제 차를 바꾸려고 한번 해보시면요, 할부 이자도 너무 세고 렌트 이자도 너무 세고 뭐다 비싸요, 그냥 이자가. 그래서 차 바꾸기가 약간 버거운 상태가 되었고,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큰 돈들 있죠. 막 4천만 원, 5천만 원 하잖아요, 차가 보통 평균적으로. 막 3천만 원 이렇게. 그큰 돈을 구매를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 막 팔레스타인 전쟁도 그렇고, 경기가 자꾸 이렇게 약간 움츠러드니까요. 거기다가 기름값도 비싸지게 되니까, 아우, 야, 지금 차를 더못 사겠다 하는 사람들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있는 차도 야 처분해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증가된 것은 여기서 반영이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단기적으로 출렁출렁거리는 일밖에 남지 않는 거지, 사실 경기 침체가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요, 경기 침체는 4년에서 5년 정도가 지속이 되니까 앞으로 향후 4, 5년 동안은 얘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장할 거라기보다는 또 유지만 해도 선방이다라는 정도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우상향해서 또 한번 치고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여기서 버티더라도 선방한 거고, 못 버티면은 경기 침체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떨어져서 12만 원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장기적으로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장기 투자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보고 싶은 거고요. 19만 원 샀다면은요, 사실 저점 무너뜨리는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18만 2천 원짜리가 지금 최근에 만들어졌던 단기 저점이거든요. 이거 무너지면 그냥 비중 줄이고 손절하시다가 현대차를 투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평생. 떨어지면 싼 거잖아요, 그죠? 좋은 기업인데 영업이익도 증가했고 환율 때문에 이익도 또 보고 있는데, 경기 침체고 뭐고 일단은 싸지면은 사볼 만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18만 원대 한발 물러서고 16만 원이 됐든 17만 원이 됐든 15만 원이 됐든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단기 대응을 해서 매매하는 게 좋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단기적인 대응하기에 현대차는 너무 무겁고, 단기적으로 대응한 거에 비해서 보상이 너무 짜요.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를 단타 치기에는 너무 무겁고 좋은 종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테마주 쪽으로 실력 있으시다면 좀 가시는 게 좋고, 만약에 실력이 없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기는 실력 없는 사람들이 매매하면은 계좌가 까지는 시장이에요. 계좌가 줄어드는데 금액이 자꾸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잠시 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